인류 경제 도시를 목표로 하는 대전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참신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페이팔과 로지텍 등 무려 30개가 넘는 기업을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세계적 벤처 투자사 미국 플러그앤플레이를 통해 대전의 가능성을 타진해봤습니다. 김태욱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시작한 미국 실리콘밸리 플러그앤플레이. 입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투자자를 연결하며 사업을 확장해 지금은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의 중심이 됐습니다. 페이팔과 로지텍 등 유니콘 기업 35곳, 1,600여 개 기업을 키워냈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주력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스타트업 지분 투자 등을 통한 매출이 지난 2021년 기준 5억 8천만 달러, 한화로 약 7,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독일과 프랑스 등 20개 나라에 지사 40여 곳을 설치하는 등 사업은 계속 확장 중입니다. 서울에 이어 최근 대구도 지사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대전 역시 유니콘 라운지가 있는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지사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에 집중화된 그런 기술력을 통해서 저희가 지사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나아가서 산업용지 지원까지 정말로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지사 설립 제안을 받은 사이드 아미디 플러그앤플레이 회장이 오는 3월 대전 방문을 약속한 가운데 누가 더 빨리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 육성 노하우를 흡수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처인 미국 시장에 지역 기업을 연결하느냐를 놓고 지자체 간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